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플톤의 6구 페달 마크2를 만나보겠습니다. 6구 마크2 페달은 연주자가 사랑하는 배음이 많고 두툼한 퍼즈 페이스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최적의 퍼즈 사운드를 위해 두 개의 게르마늄 트랜지스터가 사용되었으며 컨투어 노브를 이용해서 미드레인지, 하모닉 및 서스틴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기타의 볼륨 컨트롤을 낮추면 빈티지 팬드앰프처럼 깨끗한 사운드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이 플톤을 대표하는 퍼즈 페달들을 다뤄볼 텐데 기분 좋습니다. 저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6구, 70, 소울밴더. 큰 걸로 가지고 계시죠? 네, 있었고 심지어 6구는 제가 너무 좋아하던 페달이기 때문에 이 저희 초창기 제가 했던 밴드의 앨범에 항상 6구를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노브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노브 그리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노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뭐 그 안에 있는 회로가 어떻게 다른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페달을 굉장히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사운드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오늘 사운드와 비교를 해서 조금 리뷰를 진행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PD님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리지널 버전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못했고 따로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어떤 아티스트의 사운드가 너무 멋있어서 봤더니 6구 퍼즈라던가 아니면 70 퍼즈 그리고 이제 뭐 소울밴더까지 그래서 아 내가 어렸을 때 구할 수 있었을 때는 이 풀톤의 퍼즈의 매력을 몰랐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이 풀톤 퍼즈 영상들이 여러분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최근 영상이 맞아요. 거의 없고 다 정사각형 화면 비율 그 진짜 유튜브 출범 시기에 찍은 거다 보니까 개인이 찍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 신버전밖에 없긴 한 근데 이 신버전도 되게 굉장히 옛날에 찍은 거라서 자료가 사실 좀 적어요. 그래서 버즈비가 어쩌면은 이 적은 자료 속에서 약간 최신 리뷰를 해서 좀 데이터를 쌓아드린 또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진짜로 9버전과 10버전에 좀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페달 출력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퍼즈, 디스토션 퍼즈의 양을 조절합니다. 인풋, 입력 임피던스를 제어합니다. 컨투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중음역대의 선명도와 전체적인 게인을 더하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퍼즈 페이스 스타일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요 페달 같은 경우는 센터 파지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센터 네거티브를 연결했을 때 동작을 안 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볼륨 좀 올려야겠네요. 그냥 바로 풀 퍼즈 아시죠 그냥. 인풋을 높이고 퍼즈 풀 퍼즈 이거죠 이거 들어야죠.
옛 생각이 어? 새록새록. 어떤가요? 이 굉장히 제가 기억하던 사운드와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때 당시의 기억이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유쿠퍼즈 사운드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기타를 스트랫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스트랫을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싱싱싱의 메이플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이게 험버커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퍼즈 양이, 그러니까 게인 양이 좀 더 강하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투어 노브를 한번 시계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컨투어를 반대 돌려볼까요? 네. 진짜 매력있다. 근데 저는 직접 써보지를 못해서 네. 잘 모르겠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이 컨투 저는 이 옛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저는 딱 하나였어요. 이 유쿠퍼즈가 리슈돼서 나왔을 때, 마크2가 나왔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디자인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넓적한, 이렇게 길게 넓적한,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렇죠, 경사져 경사가 져 있는 크고. 그 디자인에 딱 이게 숫자 69만 딱 적혀 있었을 때 그 느낌이 엄청 강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풀톤의 제품들이 다 들어오면서 이 제품들을 다 사진을 다 같이 찍으면서 촬영을, 제품 사진을 촬영을 하면서 이펙터들을 쫙 늘어놨었어요. 그러면 보면은 지금 OCD도 그렇고 이 70 퍼지도 그렇고 사이즈가 다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보니까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운드는 말할 필요도 없고 디자인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이 새 모델이 나오면 이 올류가 나오면 예전이 예쁜데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한 두 달만 지나면 옛날 차가 왜 그렇게 촌스러워 보이는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디자인 하나가 아쉬웠었는데 디자인까지도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예쁘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이거 쳐보는데 모르겠어요. 오리지널 69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네? 아, 아니야. 예전 게 더 좋아. 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제가 안 써봐서. 제가 좀 깊이 있게 쳐봤으면은 뭐 뭔가 좀 더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모르겠어요. 이 그냥 이 퍼즈 자체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톤에서 이 디자인을 하고 이 사운드 디자인을 한 것 자체가 역시 풀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몇 수를 앞서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늘 말씀드리는 진정한 이 퍼즈 덕후님들한테는 저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마음에 든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제가 요즘에 이제 뭐 퍼즈에 계속 관심 많아지고 실제로 퍼즈 사운드도 되게 좋아하게 돼서 이제 약간 인생 퍼즈 같은 걸 몇몇 개를 이제 찾아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풀톤 퍼즈 역시다. 그리고 뭔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갈 건데 제가 사실 제일 기대하는 건 70 퍼즈거든요. 근데 또 다 들어보고 뭔가 또 하나가 기추가 되지 않을까라는 뭔가 그런 또 생각도 좀 드네요. 위험한 리뷰 시간이군요. 네. 은총 씨 먼저 69 페달 마크2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역시나 명불허전이다.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워낙 주변에서 명기란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오리지널 안 써봤지만 지금 그냥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구나. 그 괜히 칭찬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준평 다시 만나 반갑다 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진짜로 20대 중반부터 20대 후반까지를 책임졌던 퍼즈 페달입니다. 저는 디자인 때문에 구입을 했었지만 그 사운드에 반해서 굉장히 애용을 했던 페달인데 이렇게 다시 돌아온 69 퍼즈 마크2를 보면서 또 굉장히 뭔가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70 퍼즈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